솔직히 남자들은 이성을 볼 때 외모 많이 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의 외모가 아니었던 여자가 이성으로 보일 땐 언제인가요? 아 이거 확실히 있어요. 진짜 있어요? 이게 있어. 진짜 자주 보면 네.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평소엔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쁜지도 모르겠고 네.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. 어느 순간. 그러면 잠깐만. 괜찮은데? 괜찮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외모 아닌 부분들을 잘 어필하려면 자주 만나야죠. 네, 자주 봐야 그런 게 잘 보이는 거고. 외모도 그러더라고. 맞아.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, 확실히. 아니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 지금 뒷짐지시면서 슬슬 걸으시면서 네. 많이 취했을 때 그래 보이더라. 지금 그러시는데. 맞네. 아니 뭐 제가 가정의 평화를 드리고 싶지만 뭐 네. 술을 마셨을 때.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가봐요. 공감은 갑니다. 맞아요. 좀 취했을 때 챙겨주거나 그러면 더욱 그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. 근데 제일 좀 뭐라 그럴까 기복이 없을 것 같은 현우 씨는 어떠세요? 저요? 네. 저는 이성을 보일 때 좀 행동이요. 행동. 무슨 그러니까 다정한 행동? 그렇죠. 이제 다정한 행동이나 보통 이제 제가 진짜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아닌데 이분이 저한테 호감을 갖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도 이제 별 관심이 없다가 이게 지나치게 이게 조금씩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. 그럼 저도 호기심이 가져가요. 계속 그분한테 가지게 되더라고요. 계속.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제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행동에서 보여주면 이제 저는 이제 훅 빠지는 그렇게 되는.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 중에 하나 있어요. 네네. 뭐요? 같이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그 종업원분들을 친절하게 하는 거. 의외로 여성분들이 되게 좀 약간 까칠하다 그럴까요? 저 완전 친절한 스타일인데. 아 그래요? 네. 한 밥 좀 먹. 저도 밥 먹을 때 보는 거 하나 있어요. 네. 전 젓가락질. 나 젓가락질 완전 잘하는데.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. 맞췄는데 나. 뭔가 네. 젓가락질을 못 하잖아요. 네. 뭐 정내면 X자로 하거나 막 네. 이상하게 막 네 번째 손가락 끼워서 하거나. 네. 젓가락질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. 왜냐면 나중에 진짜 부모님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질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먹으면 되게 이렇게 먹으면 이상하잖아요. 제가 그렇게 먹는 사람은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. 아 진짜로? 네, 그렇게 먹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? 네, 이렇게요? 막 새끼랑 약질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. 네. 깜짝 놀랐어요 진짜.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먹다가. 옆에서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. 그때부터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. 고등학교 때. 저도 젓가락질 잘 못하는데. 여자죠. 괜찮아요. 남자는 괜찮나요? 남자는 괜찮아요. 그렇게 남자는 그냥 팍팍 잘 먹으면 돼요. 그냥. 그렇죠. 남녀 차별이잖아요. 저도 약간 쟁이랑 비슷한 거 있어요. 저는 그냥 예의 바르면 좋더라고요. 저 완전 예의 바른데? 네. 아니 누구 그래서 누구 만나실 건데요? 여성분 중에서 축하드려요. 자꾸 나 자꾸 설명을 어깨 만드시. 죄송해요. 말문이 막혀 죄송합니다. 아니 그냥 말문이 딱 막혔어. 보니까 괜히 나의 어떤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제가 요새 그럴 때예요. 맞아요. 젓가락질 잘하시죠? 그렇죠. 네, 젓가락질 잘해요. 젓가락질 잘하고 예의 바르고 종업원들 분들께 굉장히 친절하게 할 수 있고. 현우 씨도 뭐예요? 저요? 네. 어떤 행동? 행동이요. 네. 말하기 싫지. 말하기 싫어 지금. 말하고 좋죠. 뭐 말해야 되냐. 유나 씨 안 좋아하는 거 뭐예요? 말하기 싫어. 아 저는 되게 네네. 얼굴이 귀엽진 않은데 어떻게 좀 행동이 귀여워 보일 때. 예를 들면 이제 안 되겠다. 난 얼굴이 귀엽다. 자, 알겠습니다. 정말. 네. 자, 그리고 결론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8646님께서도 그분이 좋아하시는 뭔가를 캐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다 각양각색이잖아요. 그렇죠.